좀 많이 어려워하신 분들에서 아까 페이지 가시면은 151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우리나라가 이제 CMO를 발행하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야매가 있어야지만 이제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들어볼게요. 자, 네 가지가 어떤 게 있어요? 한번 불러봐 주세요. MPTS, MBB, MPTB, CMO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하고 특히 CMO를 발행하거든요. 그죠? 네 가지가 있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MPTS와 그 다음에 MBB, MPTB, CMO죠. 그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그 일단은 여기서 그 어떤 게 이제 거래가 되냐면 조기 상환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시장 이자가 저당 이자보다 낮으면 무슨 상환해요? 조기 상환하죠. 그다음에 시장 이자가 높아지면 어떻게 조기 상환 안 해서 또 은행이 또 이자에 대한 금리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이자 위험이 생깁니다. 자, 이걸 누가 갖고 가냐면 자, 따보세요. 원리금 수취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가져가요. 수취권.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저당권을 설정한 건 나중에 경매 처리하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채무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험을 저당권이 갖고 있는 사람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만히 있어요. 얘는 얘한테 다 넘겼어요. 그럼 얘도 다 넘길 수 있죠. 그러니까 패스라는 거는 자, 따르면 패스. 자, 이건 다 넘겼어요. 그러면 다 투자자한테 그 권리를 다 넘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패스스루 S는 이제 증권이기 때문에 지분형 MBS입니다. 다 매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구한테 넘겨버리죠? 투자자. 그러면 다 누가 다 위험하겠어요? 투자자가 위험하죠. 특히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게 위험합니다. 조기 상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안고 가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사가 콜이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조기 상환했다는 걸 콜 들어온 걸 방어하는 게 무슨 방어? 콜방어거든요. 자, 그럼 얘는 콜방어가 가능해요? 콜방어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가 위험하니까 콜을 불릴 수가 없죠. 조기 상환을 안고 가야 돼요. 계약이 해지되니까 빨리 계약이 끝나버리겠죠. 그럼 안 위험해요? 투자자한테 위험해요. 투자가 위험한 만큼 수익도 제일 높죠. 그래서 MBB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거는 주택, 모기지가 저당, 저당 담보로 해서 또 채권화 시켰죠. 그럼 지분형이에요? 이건 채권형이에요. 채권형. 자, 그러면 이거는요, 그냥입니까? 발행기관이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안 넘겨버려요.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누가 갖고 있다? 발행기관이 보유하죠. 그럼 발행기관이 안 위험해요? 제일 위험해요. 조기상은 얘가 지겠죠. 그럼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MPTS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입니까?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큽니까? 그 위험과 수익을 다 원하는 사람은 이걸 원하겠죠. 근데 MBB는 그냥이요. 다 발행기관이 위험해요. 수익이 낮고 투자 위험이 낮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하고 짬뽕이 안 팔리니까 짬짜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혼합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입니다. 페이만 가져가는 거죠. 본드 저당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혼합형 MBS이기 때문에 자, 원토 자발.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투자자. 저당권은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러면 원리금 수취권 투자자가 지기 때문에 조기 상환이라면 투자자가 지겠죠? 그러면 얘는 콜방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조기 상환이면 투자자가 지니까 콜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나온 게 CMO예요. 자, 그러면은 자, 상품이 그냥입니까? 계속 다양화됩니까? 그 다계층 채권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짬짜면만 있는 게 아니라
짜장면 탕수육도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죠. 불티같이 팔립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다양화가 나오면 무조건 예고. 자, 다음에 다계층 채권. 자, 그러면 이 계층이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트렌치라는 계층이 다 다르거든요. 1트렌치에서 8트렌치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만기도 똑같다, 만기도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1년 만기, 2년 만기 쭉 가게 되면 뭐 10년 만기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이자율도 같다, 상이하다. 상이하죠. 그럼 여러분들 1년 만기 이자가 세요? 3년 만기 이자가 세요? 그럼 이자가 점점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부분적 콜방어가 가능해요. 부분적 콜방어. 자, 뭐냐면 장기 투자자만 가능합니다. 단기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단기는 이제 콜방어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자 4트렌치가 얘가 만약에 4년짜리를 했어요. 그럼 장기 고객이잖아. 그래서 따라서 2년 후에 콜. 그럼 2년까지는 콜방어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2년 이후에 콜을 불릴 테니까 2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전체가 됩니까? 장기 투자자일수록. 다 되는 건 아니죠. 알겠죠? 그렇죠? 그럼 가볼게요. 지금 박스 보고 계시죠? 자, 그럼 콜방어가 되는 거와 안 되는 게 있는데, 콜방어가 한글로 몇 글자죠? 그럼 세 글자만 골라보세요. MBB하고 CMO만 콜방어가 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럼 콜방어 되는 건 뭐, 누구랑 누구라고? MBB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합격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CMO를 발행한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랑 이걸 두 가지 발행해요. 그래서 이 CMO는 그냥요 다계층 채권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 이자가 고정이 될 수 있고 변동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로 나타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고 투자자를 그대로 영어로 쓰면은 투자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행 기간을 영어로 쓰면은 발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T가 들어가면 누구?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에요. 따라서 발발이. 그럼 얘는 다 누가 질까요? 발행기간이죠. 발행기간. 그런가요? 발행기간이시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TB가 다 들어갔어요. 그럼 혼합형이라는 거죠. 근데 얘는 자 따라서 페이. 페이만 넘깁니다. 그 돈에 대한 이 원리금만 받을 수 있는 걸 투자한테 넘기고 본을 갖고 있다는 건데 얘가 중요해요. 다음에 원투 저발. 자, 제가 스텝을 밟아볼게요. 다음에 밟으세요. 다음에 원투 저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원리금 수익권은 누가? 저당권은? 그럼 CMO도 원리금 수익권은 누가 지겠어요? 조기상환위험 누가 지겠어요? 투자자가 진다는 게 나온다는 거죠. 콜방어만 될 뿐이지 이 혼합형에 대한 성격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세요. T가 들어갔죠? 네. 학교 다닐 때 S는 그냥입니까? 복수체제입니까? 그럼 다 투자자 애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191페이지, 150페이지 저자의 박스 있어요? 네. 그럼 MPTS는, 자, 따보세요. 투투투. 콜방어한테 안 돼. 안 돼요. 어떻게 알았지? 세 글자 아니니까. MBB는 따보세요. 발발발. 콜방어 되죠? 네. 왜요? 세 글자니까. MPTBB와 CMO는 답이 돼. 자, 원, 투. 원리금 수익권은 투자자. 그럼 조기상환위험은 투자자가 지겠죠. 이 소유권이 저당권을 얘기합니다. 이 소유권이 뭐라고요? 이 저당권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도당치 법문에. 그럼 저당권은 누가 갖고 하죠? 발행기관이 갖고 하죠. 근데 CMO는 중요한 게 전체가 아니라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가 되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넘겨볼게요. 문제로 갑니다. 자, 페이지 36번입니다. 페이지 218페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천천히 다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218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 36번. 우리나라 부동산 증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갈게요. 자, 이게 주택저당 증권이거든요. 자, 그럼 얘는요, 아까 지분을 증권화시켰어요? 채권을 증권화시켰어요? 채권이죠.
아까 주택저당 채권 기억나시죠? 자, 지금 요거는, 자, 따라하세요. 채권을 증권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주택저당 증권은 채권을 증권화 시켰지 지분을 증권화 시킨 건 아니거든요. 그럼 지분을 증권화 시킨 건 다음 시간에 니치를 배우실 겁니다. 얘기 좀 해보세요. 그렇죠. 대답해봐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차용증을 써준 채권이잖아요. 채권을 가지고 증권화 시킨 거지 지분을 증권화 시킨 게 아니거든요. 다음 주 리츠는 리츠라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거든요. 그 지분을 증권화 시킨 거는 리츠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2번 우리나라 발행하는 게 CMO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계초당 채권을 발행한다. 2번이 맞고요. 자,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이 부동산 투자자가 이제 투자 회사예요. 보통 주거용보다는 업무용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펀드는 주로 개발사업에 투자합니다.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라. 그 다음 우리나라 자 주택저당 대출채권을 기초로 아까 저당증권 MBS를 발행한 전례가 없다. 전례가 있다. 있죠. 우리나라 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행한다고 했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금이 주택도시금 바뀌었죠. 그 보유한 그 저당 채권의 기초로 해서 증권화된 MBS에 발행된 전례가 없다 있다 있다는 거죠. 자, 웬만하면 37번은 다 볼게요. 자, 1번 MBB는 발발이죠. 그러면 다 누가 져요? 발행 기간이. 그 투자자는 최초의 주택 저당 채권 집합물에 대한 소유권이 저당권이죠. 갖지 못하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의 집합물을 기초로 해서 이 저당증권을 발행하게 됐죠. MPTS는 다 누가 가져갑니까? 지분형이니까 투자자한테 다 이전하겠죠. 모든 위험을. 맞나요? 자, 영목기준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따라서 주택연금. 자, 이건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게 아니죠. 대답 좀 해보세요. 특히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지만 부부 한 명 중 만 몇 세로 됐다 그랬죠? 55세. 그래서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업도 종신연금을 수령받는 거죠. 주택연금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노후 복지 향상이지 한국은행에서 채권 형태로 발행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한국은행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5번 CMO는 어떻게 돼요? 아까 저바예요. 저바. 저당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근데 발행자가 저당 채권의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38번이 기출입니다. 기출. CMO입니다. 자, CMO는, 자, 보세요. 아까 저발이라고 했죠? 원투어라고 했죠? 그럼 일반적으로 CMO도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갖고 갑니다. 증권 발행자가 부담하지 않아요. 아, 얘기 좀 해봐. 자, 딱 보세요. 원투. 그 원리금 수취권은 누가 갖고 왔어요? 투자자. 조기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하지 증권 발행 기간인 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갔나요? 자, CMO는 혼합형이죠. 그럼 이체증권과 저당담보채권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자, 아까 요게 하나하나의 이게 트렌치가 이게 트렌치예요. 그죠? 트렌치별로 그냥입니까? 이자가 다릅니까? 그럼 제가 고정이 될 수 있고 유동이 될 수도 있죠. 어느 투자자일수록 콜방어 된다고 했어요. 장기라는 거죠. 38번에 별표 치세요. 기출입니다. 넘길게요. 자, 40번도 기출입니다. 40번. 틀린 거. 아까 제가 조인트 벤처와 리츠는 지분 투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MBB는 다 누가 져요? 그럼 조기상환 위험 부담을 누가 갖고 갑니까? 발행자지 투자자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 문제고 41번은 좀 다 보겠습니다. 틀린 거. 자, 2번. 다음에 MBB. 다 누가 지겠어요? 투자자가 최초의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죠.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런가요? 자, MPTS는 다 투자자 갖고 가죠. 지분형이며 증권 수익은 기초자산인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의 현금 흐름에 또 의존하겠고요. 자, 3번. CMO는 중요한 게 다양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럼 다양한 나오면 뭐다? CMO입니다. CMO는 발행자는 주택저당 집합물을 가지고 일정 가공을 위해서 위험 수익이 구조 다양한 트렌치 나오면 CMO 찍으셔야 돼요. MPTB는 혼합형이죠. MBTS와 MBB 혼합형이고
자, CNBS라는 게 있나요? 네. 자, 이거는 자, 커머셜이라는 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상업용. 상가 건물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럼 상업용 부동산에도 그냥입니까? 이 모기지가 있습니까? 그럼 그걸 담보로 해서 증권화시킬 수 있는 증권이에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부채 증권에 들어갑니다. 무슨 증권에 들어간다? 자, 왜 그래요? 그냥입니까? 상업용을 담보로 갔습니까? 상업용을 저당 잡아서 보기지로 기초로 해서 발행한 증권이잖아요. 그런가요? 자, 합니다. 42번 갑니다. 틀린 거. 이것도 기출입니다. 자, CMO 트렌치 나왔죠? 이자율과 만기가 다르죠? MBB는 다 누가 져요? 발행자. 그럼 채권형입니다. 그래서 발행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초과 담보를 또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죠. 자, MPTS는 다 누구죠? 조기 상환 위험도 투자가 부담하죠. 이제 정리 좀 되십니까? 자, 이 4번 조기 상환이라는 게 있나요? 그럼 조기 상환은 고정금리 때 금리 상승 시에요, 금리 하락 시에요. 하락 시죠, 하락 시.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지가 빌린 게 저당이고 금리가 이게 시장 이자거든요. 그럼 시장 이자가 낮을 때 자기가 조기 상환하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상승이 아니라 하락 시. 자, 아까 2차 저당 시장은 1차에 자금을 그냥 했어요. 공급한 역할을 해야겠어요. 역할을 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43번. 이 저자가 쓰신 거니까 천천히 가볼게요. 자, 옳은 거 합니다. 1번. 자, MBB와 MPTS는 공통점은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자, 어떻게 해요? 아까 MPTS만 매각이잖아요. 그죠? 아, 얘기 좀 해봐. 지금 보유 자산을 매각하는 형식은, 자,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MPTS는 그냥요, 이걸 다 넘겨버려요. MBB는 안 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넘기는 거는 그냥입니까? MPTS만 넘깁니까? MPTS만 다 넘기는 거지 MBB는 다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CMO와 MBB 공통적으로 계층 구조가 다양합니까? CMO만 다양하죠? 그런가요? 자, CMO는 고정만 있어요? 아까 유동도 될 수 있어요? 둘 다 될 수 있죠? 그런가요? 자, 여러분들 4번은요 MPTS는 MBB와 MPTB의 성격이 혼합한 게 아니죠. MBB와 MPTS를 혼합한 게 MPTB가 되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그 다음에 5번을 내신 게 뭐냐면 자 가볼게요. 저 보세요. 자 얘는 다 누구한테 넘어가죠? 그럼 저당권도 누가 갖고 있어요? 투자 갖고 있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자, MBB는 저당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얘네들도 저당권 누가 갖고 있어요? 발행기관이 갖고 있죠. 그러면 MPTS만 투자 갖고 있는 거죠. 가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MBB, MPTB, CMO만 저당권이 발행기관이 갖고 가는 거죠. 분위기 안 좋다. 이건 다 누구한테 가니? 투자자. 그러니까 저당권도 투자자한테 가겠지. 대답해봐. 네. 이건 당연하겠지. 저발이라는 걸 계속 암기하면 뭐해. 저당권이 발행하니까 얘는 저당권 발행기관이 가겠죠. 그죠? 그럼 저당권을 투자자 갖고 있는 건 MPTS 하나라는 거죠. 나머지는 다 발행기관이 갖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44번은 알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한국대금융과 주택연금 제가 강조했죠. 주택연금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 가입자는 주택연금 전액 또는 일부 정산 시 중도상환수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오른쪽 가볼게요. 그렇지만 봐야 될 게 오른쪽 1번에다 붙여보세요. 여러분들 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주택연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중도에 상환해도 수수료를 안 내요. 할아버지께서. 그런데 오른쪽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원하는 때 언제든지 수수료가 없죠. 근데 주의하실 게 초기 보증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보증료는 반납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자칙에 그러면 2번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자 부부 중 한 명이 몇 세 이상이죠? 이거 유력하다고 했죠. 올해. 그죠? 60세에서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종심지급과 종심혼합이 있죠.
항우주택금융공사는 연금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뭘 발급합니까? 그럼 은행은 그 보증서를 근거로 연금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겠죠. 그렇죠? 그럼 연금을 지급하는 건 공사예요? 은행이에요? 은행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종신지급 방식에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연금, 대출, 원리금, 담보대출 가격, 처분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지급된 금액을 법적 상속인할 때 상환하지 못하죠. 자, 뭐냐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5억을 담보로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장수를 하셨네. 6억을 탔네. 그래서 초과된 거는 상속인한테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만약에 5억을 담보로 왔는데, 4억까지만 타시고 깨닫 죽었어요. 일을 남았죠. 은행이 처먹어야 돼요. 상속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오래 살아야겠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45분 갑니다. 벼벼치세요. 오늘 이게 다 완전히 그 최종편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는 자금 조달 방법 중 지분금융이라고 했었죠. 원리금 균등 기억나시죠? 그럼 후기로 갈수록 매기간 상환한 원금 상환액이 커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3번 있어요. 3번. 3번 밑에다가 한번 그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주택연금의 제도의 흐름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만 몇 세 이상 50세 유력하다고 했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아까 제가 공사는 그냥 해요. 보증 업무를 해줘요. 그 은행이 연금을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엄지 주택연금 신청자라면 자 아까 몇 세로 바뀌었다고요? 55세. 둘 중 하나면 되죠. 그죠? 그럼 제가 공사한테 먼저 가요. 그죠?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먼저 갑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한테 먼저 가서 얘한테 보증서를 발급받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의 가입 요건을 그냥 해야 돼요? 심사를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래서 가입 요건을 심사합니다. 자, 아까 그냥 해야 돼요? 보증계약을 체결해요. 보증계약을 체결하죠.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냥 해요? 보증료를 내요. 초기 보증 내죠. 근데 아까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근데 초기 보증료는 반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연보증료도 냅니다. 보증료도 내고 그 다음에 얘가 저당권을 설정해요. 뭘 설정한다? 저당권. 그러면 은행이 설정해요? 공사가 설정해요? 공사가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왜 대출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는데 따라서 보증서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서를 가져와야 됩니까? 그걸 돈을 빌려줘요. 담보 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얘가 얘한테 보증서를 발급했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온라인으로 보증서를 발급해서 은행한테 제출해요. 자, 그럼 은행은 그냥입니까? 그걸로 돈을 줍니까? 주죠. 그래서 주택연금제도가 신청을 해서 보증서 얘한테 주면 그러면 대출 약정 체결을 하겠죠. 그래서 대출 약정 체결을 해서 얘한테 자 매번 연금을 수령하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자 처음서부터 어떻게 돼요? 처분합니까? 주택을 처분하는 건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쟤랑 다른 건 얘는 보금자리로는 그냥입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립니까? 그러면 돈이 계속 갚아나가니까 상환된 금액이 점점 줄어서 나중에 직거로 되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따라서 영모기지론. 모기지론의 반대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그냥입니까? 연금을 타냅니까? 그럼 갚아야 할 금액이 줄어들까요? 더 늘어날까요? 늘어나죠. 그 늘어난 금액만큼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서 남는 게 있으면 상속인한테 주고 부족하면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공사는 연금가입자로부터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서 가입자한테 주택연금을 지급하죠.
만 몇 세 이상 55세 무기준 고령자가 소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받거든요. 국가보증의 금융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왔었냐면 45번에 3번을 가보세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연금 개시 시점에 주택 소유권이 연금 지급 기간에 이전됩니까? 소유권이 이전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가서 처분하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몇 번이 틀렸다? 3번이 틀리게 된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잘 나와보세요. 그냥입니까?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했죠. 그럼 그냥이요.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해서 종신까지요. 사망할 때까지. 근데 확정 기간이 있긴 합니다. 근데 종신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맞나요? 그럼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입니까? 처분을 해야 됩니까? 그때 처분해서 넘어가는 거죠. 대답 좀 해보세요. 개시 시점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몇 번이 틀었다? 3번. 자, 갑니다. 자, 지금 4번에 MBB 있나요? 다 발발인가요? 다 누가 가지고 가는가요? 발행기간. 주택당 대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더라도 MBB에 대한 원리금을 발행자한테 투자한테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가 책임지니까. 이해 갔나요? 자, 우리나라 발행 게 CMO라고 했죠? 그럼 CMO 발행자는 동일한 저당 풀 내에서 상한 우선순위가 만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럼 다양한 나오면 CMO 찍으라 그랬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10가지 풀어오셨죠? 그래서, 다음 주는 방학인 거 아시죠? 그래서 224페이지서부터 다음 주는, 그니까 또 한 주가 있으니까 또 공부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이, 좀 잠깐만 있어봐. 자. 어차피 여유롭긴 해요. 여유롭긴 한데, 일단 오늘도 목표를 또 했잖아요. 그죠? 달성이 있으니까, 자, 마케팅 전까지만 풀어보세요. 마케팅 전까지. 그래서, 267까지. 찾았습니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동영상 들으시면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조금 빨리 진행해야 나중에 감정평가를 좀 자세히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진도가 늦잖아요. 그럼 감정평가를 그냥 흘려버려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거기까지 풀어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는 달성했지만 다음 주도 진도를 마치는 건 아니에요. 못 나가게 되면 그 전까지 끊을게요.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